쭉 보셨겠지만 이제 한중일 3국 협력이 올해 그 25주년을 맞습니다. 거의 22년 동안 한중일 3국은 뭐 양자 관계나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제 통상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그리고 청소년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정치 안보 분야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에서 서로 이제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 발전해 왔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삼국 간에는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21개의 장관급이 있고 그리고 70개 이상의 이제 서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70개 이상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100개 이상의 이제 서로 협력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간 그리고 민간 사이드에서 서로 교류 협력이 많이 이제 확대 발전을 지금 해왔었습니다. 이런 이제 발전해온 이제 그 중심에는 크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정상회의가 최정점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삼국 간 협의나 이제 협력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또 사업을 이제 촉진하는 이제 그 실행기구 제도화된 실행기구인 한중일협력사무소 TCS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쭉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한 2년 반, 3년 했지만 금년에는 이번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3년간의 그 긴 코로나라는 이런 이제 전체에도 있고 해서 4년 반 만에 이제 그 정상회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간에 이제 그 정체되었던 삼국 간 협력을 이제 활성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교류 협력들을 재활성화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게 그 보호무역주의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지적으로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후변화라든지 또 하나는 삼국이 좀 직면하고 있는 그 공급망 재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복합 요인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요인들이나 도전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한중일 삼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삼국 정상회의가 재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삼국 상호 협력 방안이라든지 미래 지향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상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이자 정상화라고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는 이런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교체를 통해서 양자관계, 중한관계나 중일관계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중일 협력이 이제 시작한 지 25주년이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올해를 이제 정상회의 재개 그리고 올해를 이제 중요한 해를 계기로 삼아서 한중일 협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TCS 사무국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